형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빤의 파스타를 먹을 거예요. 갑자기 이런 파스타 먹고 싶어서 만들어 봤어요. 빤의 빵 안에 미트 소스로 이렇게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집어넣었고요. 마늘빵은 식빵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 빤의 빵은 서성금 언니께서 협찬을 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완전 맛있어.
보통 크림 파스타로 해서 막 자르르 흐르게 하던데 저는 미트 파스타로 해서 좀 걸쭉하게 된 것 같아요. 저번에 제가 맛있다고 했던 소세지인데 브릿 비엔나 소세지 백설. 진짜 맛있어. 빠는데 빵을 먹을 수가 없네. 얼렸던 빵을 해동시키고 에어프라이어에 조금 구웠거든요. 완전 딱딱해졌어. 정말 그릇이 됐네.
벌써 다 먹었네. 다시 오늘 이렇게 집에서 빠네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는데요. 보통은 크림 파스타로 해서 먹는데 제가 미트 소스로 해서 그런지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이라 이 빵까지 다 먹을 정도로 빵에 막 스며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. 다음에는 크림 소스로 해야겠어. 그리고 마늘빵 만드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제가 만드는 방법은 요 밑에 자세하게 더보기란에다가 자세하게 더보기? 더보기란에다가 써놓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